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위 보수적인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본능이 뭘까, 왜 그쪽에 끌리게 될까,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면 그거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공포라고 하더라고요. 공포. 그러니까 언제든지 센 사람이 나를 해칠 수 있다. 그러니까 그쪽에 이렇게 서는 게 훨씬 내 안전을 위해서,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편하다. 그게 당연히 본능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 침팬지 팔라텍스 같은 책을 보시면 아부가 본능이라고 나오거든요. 그럼 침팬지들이 이렇게 이잡아주고 뒤에 서가지고 하는 게, 그게 꼭 그런 룰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자기 생존을 보장받는다는 거죠. 참 슬펐습니다. 사람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. 근데 침팬지 폴리틱스에서 재밌는 부분은 침팬지 왕한테, 두목한테 막 이제 잡아주고 하던 그 바로 그 침팬지가, 그렇죠, 하루아침에 자기 돌변하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. 이 점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좀 지켜보십시오. 조금 이제 뭐 시작된 것 같아요. 그 이 잡아주던 침팬지들이 요새 서울에 벼룩이 또 많이 생겼잖아요. 예, 빈대. 어, 그게 빈대 붙는다고 했는데 그 빈대 붙어가지고 이 잡아주던 놈들이 지금 뭔가 조금 이게 틀어진 것 같아 보니까. 그래서 체육관에 사람 모아놓고 막 만세 부르고 그러던데.